예리한 육감과 천부적 통찰력으로 최연소 경감을 단 형사 해준은 질곡동 사건을 조사 중인데 만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죠. 맨날 잠복 근무하니까 잠이 부족하잖아요. 잠복해서 잠 부족이 아니라 잠이 안 와서 잠복하는 거야. 혜준의 아내 정아는 이포에 있는 원전에서 근무. 두 사람은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포로 정근 오면 안 돼? 나 매일 이런 거 먹게. Nope. 어느 날 밤. 정상에서 떨어지셨다고 봐야지. 구소산에서 떨어져 죽은 한 남자. 올라가 봐야 할 텐데. 걸어갈 수도 있다는데 사람이 왜 이런 데를 올라가야 돼요? 거참 말 많은 후배 수환. 그리고 사망자의 이름은 기도수. 소지품마다 이니셜을 새긴다. 그의 유품엔 KDS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죠. 이렇듯 해주는 음성 녹음을 하고 혀끝을 대고 사망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아주 감각적인 수사를 하는 타입. 따님이 미인이시네. 그런데 기도수 씨 아내 송설애입니다. 중국인이라 한국말이 부족합니다. 딸이 아닌 아내 설애.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산에 가서 안 오면 걱정했어요. 마침내 죽을까봐. 마침내. 묘한 방식으로 한국어를 구사하는데 설의 진료 기록엔 기도수가 저지른 지속적인 폭력의 흔적과 이니셜 KDS. 이 머리통이 깨지신 게 돌아가신 이유라는 겁니다. 원하던 대로 운명하셨습니다. 응? 이건 또 뭔... 웃음까지. 웃는 거 봤어? 이후 혜주는 간병인인 설의 뒤를 캐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여자예요. 확실히 후배 수아는 설애를 의심하고 있고 기도수의 휴대전화로 보는 그의 너튜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순간 기도수 손톱 밑에서 딴 사람 DNA가 나왔네요. 부인부터 구강상피세포 채취하겠네. 쌍안경으로 보는 설애에겐 한 점의 슬픔도 보이질 않고 혜주는 눈을 떼지 못하는데 심지어 지금 거리에서 그녀를 보는 상상을 합니다. 설애의 향기, 설애의 표정과 움직임. 이것은 프로파일링인가 아니면 지독하게 빠져드는 과정인가. 지금 경찰서에 와서 저희한테 DNA를 좀 주셔야겠는데요. 안 돼요. 나 일해요. 남편 돌아가셨는데 벌써 출근하셨나 봐요? 죽은 남편이 산 노인 돌보는 일을 방해할 순 없습니다. 띵언이죠. 그런데 설애가 경찰서로 가네요. 못 오시는 줄 알았는데. 설애는 처음으로 남편과 싸운 이야기를 하더니 상처를 보여줍니다. 제가 했어요. 한국말 영 못 알아듣길래. 자해를 했더니 알아듣던가요? 마침내 도수 씨가 날 말리다가 이렇게. 그래서 남편분의 손톱에서 송설우 씨 DNA가 나왔다. 이건가요? 응급실 간 날짜들 맞죠? 이때도 산에 안 간다고 때리던가요? 제 얘기 듣고 울어준 단일한 한국 사람이에요. 어떤 한국 사람이요? 단일. 한. 또 묘한 어휘 사용. 아, 미안합니다. 웃지 말아야 했는데. 나도 한국어 자신 없을 땐 웃어요. 갔네 갔어. 뻑이. 용의자 말을 너무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경찰 미지가 CCTV 찾아왔어. 송설애가 할머니 아파트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 그렇게 예쁜 여자가 왜 그런 영감하고 결혼해서 한국에 살까? 젊고 예쁘고 외국인이어서 피의자가 돼야 되냐? 예쁜 거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건 킹정이죠. 이렇게 결론은 냈지만 잠복은 이어집니다.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넣지도 않고 TV 켜놓은 채 불편하게 잠. 그러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왜 아침 인사를 하고 그러세요? 사람 당황스럽게 싫어.
모처럼 잘 자서 그래. 잘 자서. 설의 생각을 하며 잠들면 차에서도 잘 수 있는 불면증 환자라. 그날 밤 고양이 밥을 주던 설애가 흘린 진심을 혜준이 녹음해 듣습니다. 나에게 선물 입고 가고 싶다면 그 친절한 형사의 심장을 가져다 주세요. 난 좀 갖고 싶네. 이게 잠복인지 스토킹인지 혜준은 끝모르게 몰입하고 오는구나. 마침내. 점점 더 알 수 없어지는 설애의 속내. 게다가 송설애 살인용의자입니다. 중국 돌아가면 최소 무기징역이에요. 엄마를 죽였다고요. 이건 또 어떤 사연일까요? 궁금하면 물어봐야죠. 아이 정말. 면도는 왜 해? 속도는 왜 내? 어머니를 죽이셨다고요. 네, 사실입니다만. 你知道，这不就是想专业的照顾你，才当了护士的？你却老是跟我说。 그건 병든 엄마의 선택을 도운 거였고 부패 공무원이었다는 누명을 쓰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유서 비스무리한 문서까지 발견. 자살 확신하세요? 유서 안 나왔나? 병도요. 딴 짭새들하고 똑같아요. 사건 종결됐어요. 설애 씨는 더 이상 용의자가 아닙니다. 기쁜가요? 네? 맞아요. 기뻐요. 왜요? 그야 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뭐래요? 와 진짜 이 영화. 혜준의 집에 온 설애 중국어 공부까지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아 미결 사건들인데 언제 때 할지 몰라서 그냥. 그리고 여기엔 설애의 사진도 있었죠. 이거 뭐 콩콩 만났고. 그래도 예뻤어요. 오호 기싸움. 이때 내가 또 다고요. 시작할수록 좋은. 비 오는 날 데이트를 즐기는 두 사람. 아니, 간병인은 장갑 많이 안 씁니까? 굳은 살이 이게. 핸드크림을 발라주고. 왜 설애 씨는 내가 왜 설애 씨 좋아하는지 안 물어요. 오 분위기 뭐야. 설애 씨는 뭐가 무서워요? 간호사니까 피는 아닐 테고. 높은데. 이거 중요 단서입니다. 실내로 들어와 혜준의 음성 기록을 듣는 설애. 오는구나. 마침내. 왠지. 그 부처님 앞에서 참. 사건 해결하면 파일 지우죠? 그렇죠. 이걸 다 지우죠. 여전히 아내 옆에선 불면인 혜준은 야심한 밤에 세차 중 설애에게 문자가 옵니다. 아이고 그렇게 좋아요. 그리하여 할머니를 돌보러 온 혜준. 남자 손이 아주 그냥 설애보다 더 보들보들하네. 설애 손엔 굳은 살이 좀 있죠. 요즘 그렇더라. 걔가 요즘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설애 거하고 똑같네요. 그럼 같이 샀으니까. 이런 거 너무 많이 켜두면 안 좋아요. 어? 오른 층계가 138층 높이. 이 월요일에 설애 여기 왔었죠? 월요일이면 오지. 같이 어디 가셨나 봐요? 난 10년 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할머니,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할머니가 어디 있다 그래, 오빠. 요일 잘 모르겠어요. God damn it. 그래서 혜준은 설애의 행동을 시뮬레이션해보기 시작. 과연 설애의 진실은 그리고 이들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SK BTV에서
1도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까느바, 박찬욱 감독의 걸작 멜로. 헤어질 결심을 감상해 보세요. 영화 유튜버 김요한 케이지의 헤어질 결심의 완전 분석 영상을 보시면 영화가 훨씬 재밌어집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지적 김요케 시점이었습니다.